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내게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잘 읽으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승리하실 왕, 하나님이 왕에게 승리를 주시는도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예, 그 왕은 형식적으로는 아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 된 왕, 신명기 정신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의를 보장해 주시는 대표자, 그 네 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왕이었죠. 왕은 무소불위에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세세무궁토록 세습하면서 자기들이 짐이 곧 국가다 얘기했던 그런 전제적이고 절대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중보자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정신을 지키는 수호자이죠. 왕의 힘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예, 다윗은 바로 그러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예,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지만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다윗 왕을 꿈꾸며 세워보려고 했던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왕과도 달랐습니다. 그 왕은 실패했습니다. 역시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증오했던 그 헬라의 왕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미치광이 독재 왕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왕으로 세우면 조금 나을까 했는데 조금도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는 결국 실패하죠. 예. 왕조가 깊어갈수록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 왕위를 지키고 찬탈하기 위해서 독살에 독살을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아기가 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왕이었지만 홀도 관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륜마차도 그리고 금빛 찬란한 왕궁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권세와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난 이는 그의 눈빛을 잊지 못하고 그의 만진, 그의 터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뭘 해도 얻었습니다. 뭘 해도 그냥 빈손으로 가는 법 없었고 거저 가는 법 없었습니다. 언제나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진정한 왕,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대적자들 많이 있었죠. 세상은 진리를 거스리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면서 그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는 승리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는 승리자, 예,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왕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전율이 오고, 예, 알통의 힘이 꽉 들어가는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예. 그 주님이 어떻게 현금을 좀 주시려나. 예. 그러면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질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이 확 사라지면서. 예. 하나님이 돈 주시는 거 못 봤어. 그럼 이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예, 고백에 힘이 빠질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한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힘은 우리가 멍에처럼 여기는 그런 힘과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힘, 그것은 우리의 3차원의 세계 안에 갇혀버리는 힘입니다. 저장할 수 있는 것, 건강도 우리 자신 안에서 내가 소유하고 독점해서 내가 가둬놓고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둬지냐고요. 예, 솔솔 빠져나가 버리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생 동안 기운이 없어 그러고 사는 거죠. 예. 예, 그 말은 노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아이들도 청년들도 기운이 없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소화시킬 기운도 없고 서있고 지탱할 기운도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게 내 안에 가둬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요, 힘이 납니다. 질투는 나의 힘, 분노는 나의 힘, 그게 아니고요. 일이라는 것은, 예, 내 자신 안에 가둬지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는 힘이 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있는 동안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독일에 초대하신 경우가 있죠. 초대 안 하면 부모님들이 그냥 쳐들어오시죠. 능력 있으면 쳐들어오시고 안 그러면 초대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뭐 병도 있으시고 뭐 연로도 하고 뭐 칠순을 맞아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지고 오시는데, 여행 중에 아픈 분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예. 여행하다가 아프셨다는 분, 시차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그분들이 요새야 기운이 없다, 내가 잠도 잘 안 오고, 아이고 새벽기도 가야지, 뭐 그러던 분들인데 시차 안 맞지, 여기 와서 또 음식도 입에 잘 안 맞지 말이에요, 그죠? 예, 뭐 스위스 쪽으로 여행하면 음식 짜지, 또 부모님들이 비싸니까 놀라지, 예? 화장실의 이유로 그게 며느리야 얼마냐, 우리 돈으로 한 3천원, 3천원? 예? 화장실 집에 가다 가자, 그래 놀라는 거죠. 그런데도 안 아프세요, 그죠?
다들 물어봐요. 몸이 안 좋으셨는데 부모님 어디 잘 가셨어요? 어, 잘 있다 가셨어요. 어, 굉장히 좋아져서 가셨어요. 어, 왜요? 네. 왜냐하면 여행의 사명을 갖고 있는 동안은요 아프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여행 가기 전날 누가 김밥 사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냥 좀 들뜨니까 기대가 되니까 가면서 휴게소에서 사 먹는 게 옳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 김밥을 싸야지.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또 싸는 거예요. 예, 집안에 참기름 냄새가 그냥 가득하고 예, 그래도 그걸 싸니까 피곤할 텐데 앉아있고 가면서 자면 되죠. 예, 과연 가면서 잡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이제 가자마자 첫날부터 몸살이 나야 되는데 쌩쌩하죠. 쌩쌩해. 남편들은 운전하고 갔으니까 좀 쉬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쉬려면 뭐하러 와. 아내들은 또 그래가지고 나서 신발 신고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여행은 나의 힘. 이상하죠. 힘이 나는 겁니다.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는 힘이 나요. 이상하죠. 우리가 다 걱정해요. 애도 애지만 부모가 병이 날까? 부모는 병이 안 나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병이 안 나. 절대로 안 나. 예? 그렇죠. 그리고 아픈 것도 나았어요. 막 다래끼도 있고 막 종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디 그거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뭘까요? 그 힘의 원천은 우리 안에 가두어지는 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쏟는 힘은 내 안에 가두어지는 힘이에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이미 바닥났어. 그런데 흘러가야 될 힘이 있는 거예요. 흘러가야 될 힘. 그 힘은 바닥이 나지가 않아. 왜냐하면 소스가 공개됐어요. 그거는요. 공개된 힘이고 내 안에 가두어지지 않지만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힘이에요.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힘. 시간이 지나면, 유효기간 지나면 소멸하고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다고 말하는 건 전부 다 그런 제한된 에너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유효기간 지나버리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공유할 수도 없고 공유하지도 못해요. 예. 이 3차원의 공간 안에 갇혀버리는 거. 그래서 지나가면 소멸되는 거예요. 은사도 지나가고 재주도 재능도 기억력도 기억의 힘, 예?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인가 이것도 보험도 들어놓고 적금도 들어놓고 부동산도 조금 주식도 조금 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산. 어떤 사람은 또 못 믿어서 현금을 조금 해가지고 여기저기다 그거 조심해야 나중에 기억 안 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다가 해놓고 분산시켜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암이 안 걸리면 몇 살까지 살면 어떻게 될까. 예.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예.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것도 쓰지 못해. 아이고 계산 잘못했어. 예.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급해지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또 공개를 못해 문제가. 예. 내가 한 10억 정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분산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예. 얘기를 못해. 잘못하면 사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갇혀버리는 거니까. 우리 인생을 열심히 벽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갇혀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런 힘은요 공개되지가 않아요. 비공개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죠. 예, 비밀로 가둬놓고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 이케아는 예, 스웨덴의 이름도 진짜 이상한 이케아가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자기네 말이니까 알지도 못해요. 우리 무슨 경상도 말 같아, 그죠? 네. 그런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질렀잖아요. 네. 앞질렀던 순간이죠.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 전 얘기지만, 그런데 그 특징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비밀로 하고 이케아는 공개죠. 이케아는 공개예요. 거기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을 공개해 버렸는데 이익에서 이케아가 그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주는 거예요. 뚝딱뚝딱 가구 만드는 회사가 예 IT의 첨단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질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 비결은 저는 소스의 공개, 힘의 공개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공개된 힘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건 공유하고 흘러가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이 공유가 되는 순간 그 힘은 무한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삼손은 힘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개했어도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누가 보는 사람마다 가위 들고 와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그 힘을 사용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왜 그랬을까요? 몰래 쓰려고 했겠죠. 예? 자기가 쓰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힘 못 써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 머리를 잘려버립니다. 자다가 예, 여인의 품에서 자다가 머리를 잘려버려. 불행의 대명사죠. 예, 그리고 눈이 뽑히고 잡혀가서 옥중에서 예, 마지막 힘을 쓰고 삶을 마치는 거죠. 그의 힘은 그래서 불완전하고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것은 예, 그 자신의 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뭐 사과 따는데 뭐 삼손의 힘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보통 사람이 왜 사자 입을 찢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힘이 좀 생기면 사자 입을 한번 찢어볼 거예요? 아니요. 그럴 일이 하나도 없어. 그의 힘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윗은 말이죠. 예. 자기의 힘의 그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요 누가 뺏어가는 힘이 아니거든요. 소멸되는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힘은 그 힘의 원천은 가두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그 힘을 뺏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인생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아 그는 산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예. 어제 그게 되게 궁금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그 비결은 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자기가 독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사람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예? 거기에 대한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잘해서 나를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텐데, 내가 부모 노릇 해가지고 우리 자식에게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자식은 거기에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말씀이 거기에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 설교 시간에 뭐 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조는데 피곤해서 조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은행 창구에서 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은행에 가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가 달린 여러분 통장과 이걸 가지고 은행 가서 조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응급실에서 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응급실에서 자기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는 사람은 예. 설교 시간에 졸린다 그러면 더 이상 이해관계가 없는 거야. 나올 게 없는 거야. 나올 게. 그죠? 나올 게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나올 게 없으니까. 대기표 뽑아놓고 졸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순서가 돌아오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죠. 네. 내 순서가 행여나 놓쳤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장식품이 아니고 성공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의 비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되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 편에서 먼저 두들기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어라. 그분이 들어오면 그 대신에 네가 독점하던 너만의 작은 세계는 깨져야 돼. 너의 상식의 세계는 깨져야 돼. 내가 얘기 전에는 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갑 열어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미리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소스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거 내 거 같이 살자.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진다. 나 그거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헌금을 하든지 집을 팔든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가게에는 못 들어와. 예. 내 살림살이 못 들어온다고.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이 아프면요 내가 알아서 못해요. 의사가 훅 들어와야 돼요. 옷 벗을 하면 옷 벗고요. 속 다 스캔하도록 다 내버려 둬야 돼. 내 혼자 못해. 예? 내 몸 건강 하나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맘대로 추스리지를 못해. 그래서 공개해야 돼요. 공개해야 돼, 여러분. 그렇죠? 예. 그게 안 되는 사람, 돈 좀 생기면 그게 안 돼요. 예. 비밀인 곳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안에서 망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장막 속에서 사람에게 보험 들어놓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찾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오픈소스예요.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공개하고 살아볼랍니까? 쉽지 않죠? 기도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개된 힘을 약속하셨고 그 대신에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도장 찍을 수 없는 거예요. 유통하게 하는 거예요. 유통하게.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산골짜기의 샘물은 가둬질 수 없어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비밀이 놀랍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고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 예. 주님이 물론 그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널 권하였다. 그것은 그가 독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예, 나에게 고유번호 믿음 그건 없어요.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28절, 29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다윗은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힘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는 사람을 의지할 만큼 되지 못했어요. 예, 많은 형제 중에서도 그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그의 편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 예. 심지어는 예, 광야에서 유목하던 유목민들조차도 예, 그를 멸시했습니다. 예, 그의 곁에 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광야의 마적 같은 사람들을 공고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차기 밑에다가 식솔처럼 거느렸어요. 600명이 되고 400명, 600명 그들이 다윗 밑에 식솔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권고하니까 돌봐주고 그리고 또 먹여주고 이렇게 거느렸어요. 그때는 다윗에게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뒀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용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그의 안에 늘 등불을 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불신앙의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등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빛이 환하게 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임명입사님 간증 속에서 어느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의 기운들을 느낄 수 있었다. 등불을 켜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저기에다가 등불을 켜놓으시는 거예요. 예, 저 사막이 있는 나라들, 중동 국가들에 가면은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냉장고를 내놓고요. 물도 예, 마실 수 있는 물을 그냥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공개해서 그렇게 넣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서 목마르면 마실 수 있도록. 예,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냉장고에 물을 넣어가지고 공개해 놓는다. 그런 지자체들이 있던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누구나 거기에다가 코드를 꽂으면 예 같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켜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켜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류가 공급되고 또 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 주님을 의뢰하니까 그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공여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혼자 주인 되어가지고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턱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뭐 코로나 걱정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죠. 예, 나라고 걸리지 말라는 법이 없는가? 있지. 예, 걸리면 그냥 저절로 나으리라는 법이 있는가? 없지. 그래가지고 덜컥 내가 돌아가면 우리 가족은 잘 살까? 아니지. 그죠? 부모님 어떻게 하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할까? 대책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자식도 먹여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뉴저지에서 간호사로 있었던 우리 성도님 얘기 들으니까 보호장비도 없었대요. 막 환자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마스크 하나 끼고 갔대요. 예, 그래서 좀 휴직을 할까 어떻게 얘기했더니 휴직할 거면 그만둔다고 해고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지. 예, 그런데 가보니까 노인들 많고 불쌍한 사람들 많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막 환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30% 정도 의료진이 감염됐는데 그런데 마스크 하나로 버티면서 감염 안 되고 잘 넘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도 모르게 누가 어려운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쓰임 받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쓰임 받는 데는 항상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 여기도 그 독일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 몇 명 보이네요. 예, 하나님과 소스를 같이 나누세요. 하나님과 같은 공유를 하세요. 여러분의 꿈도 그게 뭐든지 말이죠. 뭐 일단은 유튜버든지 그거 다 제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아까도 남편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은 뭐 아무거나 불러봐. 아무거나 뭐 나는 뭐가 될 거예요. 그대로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이 마중하게 최종 승인을 해야지 되는 거지. 어차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불러. 예, 부르되 하나님하고 공유만 해. 그럼 하나님이 고민해가지고 그때부터 관리를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저는 허튼 소리 안 하고 제가 다 된다면 말씀드릴 거예요. 안 돼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을 올려드려라.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 저와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예. 너는 내 스테이션이니까. 예. 불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너를 통해서 갖게 될 거야. 물이 필요한 사람은 너를 통해 흘러가게 될 거야. 저는요, 조그만 거지만 비즈니스 하는데요. 하나님하고 공동 CEO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돈은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아까워. 대개 로또를 끊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로또 맞으면 누구하고 나눌까? 생각하니까 안 맞았는데 아까운 거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아, 교회다가 헌금해야지 얼마를 할까? 1억 맞으면 1,000만 원. 그건 좀 안 되지. 아, 그래, 좋아, 100만 원. 100만 원? 안 맞았어요, 여러분. 안 맞았다고. 맞을 리가 있니? 깨묵 안 맞는다. 그런 점생이 심정으로 뭐가 맞겠어요? 안 맞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전장을 달려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공동 투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같은 배를 타게 되니까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야. 자식 아픈 부모가 힘이 생기듯이 말이에요. 그 큰 아이 덜썩 들쳐 없듯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횡무진으로 적진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지혜가 생겨요. 적진에 들어갔으면 적장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핵심부로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가 용사가 되고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프로피가 되는 것입니다. 프로피가. 처음에는 건반이나 좀 쳐볼까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연습시간이 늘어나니까 공부하라고, 전공하라고. 물론 악기는 그게 잘 안 되겠죠. 예, 뭐 노래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 유동직 집사도 고3 때 노래 시작했대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전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선생님이 야 간터라 지금의 무슨 노래니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발성을 배우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2년 3년 지나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데 룬지달까 옛날하고 다른데 룬지달까로 배네. 그거 유동십사가 졸업시험 본 거예요. 제가 한번 들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노래를 알거든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는 적탈불급, 더 이상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 때가나 그때 처음에나 조금 힘든 거예요. 왜냐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고 경계선상에 있을 때 제가 어느 집사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뭐 요즘 같은 때 뭐 그렇게 자꾸 교회 나가서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 뭐 이런 얘기 그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 신경 쓰이고 그래서 그거 안 들을래요 결단하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격려해 드렸어요. 우리가 그 경계선에 있을 때는요 뭐 도찐 개찐이고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네가 뭐 좀 하거나 안 하거나 다 거기서 낀 것 같은데 여러분 그죠? 노래 처음 배울 때 거기서 낀 것 같죠. 나도 조금 힘쓰면 노래방 가서 100점 나오고 그죠? 가수 하셨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근데 제대로 선생님 만나 공부하고 한 1, 2년 하고 나면 니들은 따라오지를 못해. 리그가 달라요. 그죠? 리그가 다르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예, 영화 배우들은 밤에 선글라스를 낍니다. 예, 제가 밤에 선글라스 끼고 다녀봤어요. 참 이상해. 예. 근데 영화 배우들이 딱 선글라스 끼면 멋있어 보여요. 영화 배우들이 톱스타가 드레스 정말 일생에 어디 가서 입을 일이 없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멋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스타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가 다르고 리그가 달라. 우리들이 입는 옷 안 입어. 그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혼자 옷 입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공인이에요. 자기의 재능과 모든 걸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느 순간에 다른 리그에 가 있어요. 개그맨 출신이었던 그 김형권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딸랑딸랑 하던 이렇게 하던 젊은 분들은 또 그것도 몰라. 예, 세상을 떠났어요 김형권 씨가. 그분도 뭐 2주일 못지않게 코미디 황제였는데 그분이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 김형권, 고 김형권 씨가 저하고 동갑인데 제가 데뷔했을 때를 알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인지 유쾌한 청백전인지 뭐 그런 비슷한 아주 태고적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그 동국대 4학년 때 나와가지고 데뷔 무대를 했는데 나는 세상에 그렇게 안 웃기는 사람은 처음 봤어. 어색하기가 통통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진짜 어색한 거야. 아 정말 노잼.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웃기기 시작하는데 자기 살찌는 비결을 얘기했는데 뭐 먹다가 지쳐서 담이 들면 또 깨가지고 또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웃지도 않고 웃기는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뭐냐면요 이미 리그가 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리그가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마이다스의 손이 돼서 그가 손만 대면 일이 잘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을 타면 적진을 달리고 적장의 목을 베고 그리고 승리의 계승가를 올리는 거예요. 힘도 쓰기 전에 그죠? 권투 챔피언은 그래요. 더킹 모션만 해도 사람들이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험하고 어설퍼 보이는 우리에게 조금만 지나면 범접할 수 없는 리그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우리 독일에서 학교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 겁먹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처음에는 애들이 우습게 여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높은 리그에 가기 시작하면 그들이 존경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십니다.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승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들은 바로 그 승리 이야기가 줄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승리할 겁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비참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소스는 공개되어 있고 힘의 비밀은 우리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하나님하고 경외하는 거, 네 거 하나도 없고 흘러가게 하는 거, 거기에만 사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높은 리그에 가게 될 거예요. 영화 배우가 어디 사진 찍어놓고 자기 혼자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마음교회 우리가 성전 지을 때 뭐 우리끼리만 할까 걱정하는 분도 왜 걱정합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믿음의 일터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대신에 주님이 다 같이 공동 CEO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소스가 흘러가게 하자. 예, 배짱 있는 분들은 아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우리들의 기업도 다 흘러가게 하자. 용기 있으면 한번 다 흘러가게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 집에 자전거 남는 바퀴까지 다 흘러가게 하자. 예? 그거 팔아서 어디다가 놓고 어디다 놓고 어디다가 숨겨놓을까 그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섯 명만 모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생겨도 다 위로가 되고요, 다 오고요. 예. 태민이한테도 3시간씩 걸려서 또 우리 제자방 같이 한 분들, 손식구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고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니까 못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불행도 어떤 아픔도 우리가 못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 우리로 하여금 두드려서 열게 하시고 가져가다 써라. 왜냐하면 네 안에 내가 등불을 켜놓을 거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볼까? 그런 거는 우리는 이제 걱정하지 않는 리그입니다. 예.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들이 눈 오는 날 축구하는데 사람 신경 씁니까? 아니죠. 예. 빨간 공을 갖고 눈바람 속에서 공을 차도 그들은 프로 선수고요. 사람들은 와서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판은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표면 주님 앞에 공여해 드리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꿈을 주님과 공유하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적진을 달리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습니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입니까? 그 주님의 힘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